오늘의 미 전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쥐스팅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마우렐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과 처음으로 회동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사라진 3국 정상회담이 부활한 셈입니다. 지난 10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식품, 가스, 주택 가격 등의 급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비 6.2%나 뛰어 1990년 이후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했습니다. 미 전국에서 지난달 온라인을 통해 720억 달러 이상의 제품이 팔렸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8% 증가할 정도로 온라인 소비 판매가 급증하고 있지만 공급망의 문제로 전자제품, 보석류, 의료, 반려용품 등 재고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전국 지난 3분기 가계부채가 15조 달러를 돌파한 15조 2,400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분기보다 2,860억 달러 1.9% 증가한 것으로 주로 주택담보대출 모기지의 증가세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크레딧카드 잔액도 지난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170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미국에서 5세에서 11세 아동의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이 허용된 지 일주일 동안 약 90만 명이 첫 백신 주사를 접종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2만여 곳의 약국과 일반 병원 등에서 접종이 이뤄지고 있으며 여기에 약 70만 명이 앞으로 수일 내에 접종을 하기로 예약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모더나가 정부 소속 과학자들을 뺀 채 자사 과학자 이름으로만 특허를 신청해 연방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 분쟁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백신 공급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대형 화물선을 위한 항만 준설 등을 위해 육군 공병대를 투입합니다. 또 항만과 도로 투자를 위해 2억 4천만 달러의 긴급 보조금을 45일 내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공급망 병목 현상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또다시 긴급 처방을 내놓은 것입니다. 미 전국이 공급망 붕괴 문제로 신음하면서 올 겨울에도 산타클로스는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달에 유인 탐사선을 보내려던 당초 계획을 1년 늦춰 2025년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주 패권을 두고 경쟁 중인 중국의 선두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 전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7천 건으로 전주보다 4천 건 감소해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코로나 사태 이후 최저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주에 화상으로 첫 정상회담을 합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처음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관계 개선의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기한 1.6 의회 난입 사태 관련 백악관 문서 공개를 막아달라는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타냐 척한 판사는 이날 700페이지가 넘는 해당 백악관 문서들의 하원의 열람을 허용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주당 지도자인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과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런던 브리드 샌프란시스코 시장 등 캘리포니아 지역 주요 정치인들이 실내에서 벌어진 결혼식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참석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의 첫 작품인 애플 원 컴퓨터 한 대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진행된 경매에서 40만 달러에 낙찰됐습니다. 이번에 팔린 컴퓨터는 잡스와 워즈니악이 1976년에 제작해 대당 666.66달러에 팔았던 200대의 애플 1 중 하나입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전 세계 31개 국가 주요 자동차 기업 6곳이 오는 2040년까지 휘발유, 경유 자동차 판매를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서약의 동참한 기업은 메르세데스 벤츠와 제너럴 모터스,
포드, 볼보, 제규어 랜드로버, 비아디 등 6곳으로 2019년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 4분의 1을 차지한 곳들입니다. 2026년 이후 미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에 음주운전을 차단하는 기능이 추가될 듯 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2조 달러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 예산안에 이와 같은 기능을 자동차에 추가하는 법안을 포함시켰습니다. 고품격 정보주간지 PNS 제공, LAOC 등 미 서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LA시의회 예술공원 공중보건교육주민위원회가 어제 파크레인저의 총기 무장 허용안을 지지한다는 결정을 내려 이제 이 안건은 LA시의회 공공안전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 물 공급 업체들이 가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절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10월 19일 주 전체에 가뭄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한글을 단 10일 만에 가르치는 교재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도 10일 후에는 신문이나 책을 줄줄 읽게 됩니다. 그런데 필요한 영어를 즉석에서 들을 수 있는 영어 라디오도 나왔습니다. 한글 교재 200불, 영어 라디오 150불입니다. 오늘 특별히 코로나 백신을 맞으신 분께는 한글 교재 99불, 영어 라디오도 99불에 드립니다. 전화 213-480-1200번, 웹사이트 8281radio.com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뉴욕 마운트 시나이 병원이 전자담배 사용자가 일반 담배를 피우는 사람보다 조기 뇌졸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자담배를 사용한 뇌졸중 환자의 평균 연령은 48세로 일반 흡연자의 평균 뇌졸중 연령 59세에 비해 훨씬 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의 한 여성이 머리를 염색했다가 얼굴이 두 배가량 붓는 부작용을 겪어야 했습니다. 응급실을 찾은 여성은 염색약 알레르기 진단을 받았으나 이전까지는 알레르기 증상도 없었으며 알레르기 패치 테스트까지 무사했기에 켈리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수혁 주 미국 대사가 한국과 미국 간의 종전 선언 문안까지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양국 간 관련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 40불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부지역 전화 213-700-3366번, 중부지역 918-500-0395번, 동부지역 718-619-700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물 적체와 선박 병모 현상 등이 이어지자 그렉 에버 텍사스 주지사가 캘리포니아주를 탈출해 텍사스 항구로 오라는 도발적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CNN은 에버 주지사의 주장이 지나치게 과장이 많고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며 텍사스 항구가 결코 캘리포니아 항구를 대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텍사스주 보건부가 지난 9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완전히 접종을 마친 사람들보다 사망 확률이 20배 높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9월 4일부터 10월 1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사망자의 81.3%가 백신 미접종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우스다코타 주의회가 보행자를 사망하게 한 교통사고를 낸 주 법무장관 탄핵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018년 법무장관으로 선출된 공화당 레이븐즈 보그는 지난 8월 하이웨이를 따라 걷고 있던 55세 조셉 보버를 차로 친 뒤 도주했습니다. 레이븐즈 보그는 다음날 현장에 돌아와 시신을 발견할 때까지 자신이 사람을 치어 죽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주리 주의회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부모가 사망한 경우 음주운전자가 그 자녀의 양육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벤틀리법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최근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고로 부모를 잃은 아이의 이름을 따서 지은 법안입니다. 아일랜드에서 발견된 커다란 쓰레기통이 3,500마일 떨어진 사우스 캐롤라이나 머틀비치에서 떠내려온 것으로 밝혀져 화제입니다. 쓰레기통은 폭풍으로 인해 휩쓸려 내려왔을 것으로 예상됩니다.